아, 관종이 너무 되고 싶어. 요즘 애들은 뭐 하고 놀까? 너무 궁금해. 난 SNS 슈퍼스타 전지현. 내가 다 알려주지. 와! 나 초초해. 나 전지현. 관종자매 크로스. 엄마 이건 봐야 해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저는요. 귀엽고 깜찍한 중학생 틱톡커 지영입니다. 펭수의 스승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, 맞았어요. 대체 뭘 가르쳐줬죠? 관종스러운 춤? 야, 야! 이 친구 좀 될 친구다. 그런 게 있었어요? 약간? 네, 될 놈. 놈이요? 델 펭귄. 델 펭귄. 펭수가 이제 슈퍼스타가 됐잖아요. 우리 펭수에게 한마디. 펭수야, 나 네 스승이야. 스승 잭치고 이기니까. 그렇지? 너 슈퍼스타 됐더라. 나도 좀 불러줘. 나도 인기 좀 얻게. 지영이가 틱톡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. 할머니, 내 방에서 당장 나가! 얼른! 안 나가, 내가 왜 나가? 나가려면 네가 나가? 저건 모노랜드다!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틱톡을 해요? 틱톡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. 영상을 내리는 재미? 근데 인스타도 내리고 페북도 내리잖아요. 아니 틱톡은 예쁜 필터가 많고요. 그리고 스티커도 귀엽뽀짝한 게 많고 이뻐질 수 있다? 네, 이뻐요. 못 알아볼 정도로 사기예요. 틱톡 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일단 각도부터 맞춰야 돼요. 머리 정리도 예쁘게 해야 되고. 너 내 남자친구야?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! 정혜리! 나 너보다 신혜가 더 좋아. 뭐? 여기를 보셔야 돼요. 혜리는 요쪽, 남자애는 요쪽. 너 내 남자친구야?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! 그리고 빼셔야 돼요, 손. 이렇게? 오케이, 이제 남자는 이쪽을 보셔야 돼. 시작! 아, 늦었어. 이러고 멈춰야 돼요. 뭐? 여기를 딱 잡고 뭐? 이렇게. 그리고 손을 떼셔야 돼요. 떼? 뭐, 됐어? 그리고 여기를 보시고 다시 대사를 치셔야 돼. 아, 너무 웃겨. 네, 이제 끝났습니다. 끝난 거예요? 너 내 남자친구야?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! 정혜리! 나 너보다 신혜가 더 좋아. 데이터를 키고. 아니, 근데 찍을 때 데이터 꺼요? 네, 끄면은 네, 좋아요. 꺼도 돼요. 이거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이미지 관리를 하지 마세요. 이렇게 막 그냥 완전 그냥 자기 기준에서 못생긴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와. 요렇게. 이게 밖에 소리는 안 녹음돼요? 네. 녹음되는 줄 알았는데. 시작. 맞아 맞아. 얼굴 쑥쑥. 얼굴 계속 쑥. 근데 정말 잘하시는데요. 좀 더 웃기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. 알파카 하세요. 알파카. 웃으세요. 이빨 좀 드러내세요. 됐어요? 오케이. 아, 다시 시작. 지영아, 내가 진짜 다 해봤거든요. 나도. 우리도 지영이가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. 싸이월드 혹시 알아요? 알죠. 싸이월드. 어머, 이게 뭐야? 싸이월드. 어, 이게 홈피라고 하는 거예요. 싸이월드 홈피. 정말요? 어, 모르네. 이게 뭐예요? 이게 싸이월드 홈피라니까요. 어, 정말요?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여기서 이제 지영이가 영상을 찍듯이 우리는 사진이랑 글로 흑역사를 남겼는 거지. 아, 내 눈! 지영이도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흑역사를 남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? 근데 뭐 어쩌겠어요. 이미 다 퍼져버렸는데.
언제쯤부터 틱톡에서 지영이가 유명해졌어요? 중학교 1학년 2학기? 한 중1?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럼 1학기 때 했는데 2학기 때 뜬 거네? 네, 맞아요. 그때는 제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. 그럼 언제부터 아셨어요, 부모님? 제가 뜨고 나서 조금씩 응원해 주셨어요? 네, 맨날 제 영상들 막 갤러리에 저장해 놓고 맨날 막 일하러 가실 때마다 보고 막 그러셨거든요. 아,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? 엄마, 키워줘서 고맙다고 빨리 얘기해. 엄마, 고마워. 틱톡이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, 이런 거 있어요? 아, 저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 말해도 돼? 악플 같은 거를 좀 필터? 링해서. 자동 필터링. 네, 그래서 막 욕 적었다 하면은 그냥 바로 지워지는 거.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. 사람들이? 네. 지영이는 안 힘들고? 네, 저는 안 힘들어요. 역시 난? 강하다!